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레이키즈의 승민, 창희입니다. 예. 저희가 딱 저번 주 소리꾼 첫 1위를 받게 되어서 예, 그다음에 쇼챔을 시작해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 되게 그만큼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창빈이 형 다리를 물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번 활동도 제일 잘생긴 한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일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잘생기긴 해도 인터뷰 끝내시죠. 병냉! 아 병냉! 아 저번주에도 못 먹긴 했어요. 저번주에도 조금 바빠가지고 이제 못 먹었는데 아마 이번 활동이 끝나면 이제 병냉을 한 일주일간 7번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I'm a bitch, <웃음> 항상 뭔가 이인이가 트로피를 들 때마다 되게 뭐라 하지? 물론 막내도이긴 한데 제일 뭔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들 행복하지만 그 웃음이 되게 크고 미소가 너무 커서 되게 밝아 보여. 트로피 들면서 약간 미스코리아 느낌 들고 약간 뭐 1등 했다, 금메달 땄다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저 형들이 그게 있어요. 약간 좋은 건 막내부터 이런 게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막내부터 그게 문제라는 뭔 소리야? 야, 항상 좋은 것도 많이 준대. 어? 기억이 이제 살짝 좀 기억나네요. 오 복근을 근데 좀 옷이 고정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꼭 생긴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찢어졌을까? 아 그건 좀 아닌데. 뭐 이인이도 복근 물론 있겠지만 네, 없습니다. 창빈 형을 제일 많이 기대해야 돼요. 야 우리 너 뒤져봐. 필릭스는 아 그니까 필릭스는요. 양정이는 아이엔이 아니요 진짜 아이엔이 그렇게 에. 아 그 스리나차라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조금 오지란 애들. 아 근데 걔네 잘하던데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그쪽에 그 랩 처음 하는 애 좀 그런데 두 번째 하는 애가 아 그 한 애가? 네 그 빨리 랩 빨리 이렇게 하는 애가 잘하던데. 아 그래? 한이 무대에서 건방지가 팔짝 낀다는 애? 네, 아, 아, 그 친구 잘하던데요? 조금 건방지더라. 아유 점수 할 줄도 알아야지. 아, 뭐... 멤버들 아이디어를 공유를 받고요 결국에 주대 있게 제가 선택을 하죠. 아 역시 직접 불러보고 판단하죠. 직접 불러보고 네. 판단합니다. 소리꾼이 쇼챔에 왔다. 소리 질리는 내가 소리꾼 쇼챔 등장. 두둥. 소리꾼 쇼챔 두둥. 두둥. 랩보다는 랩. 두둥. 아예 두둥 싫어해. 두둥. 쇼챔. 쇼챔. 좋은데요? 좋다. 두둥. 두둥. 쇼챔. 두둥. 쇼챔. 저 물렸어요. 고기요? 아 모기. 저 아주 다양하게 물렸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물려본 건 처음이에요. 뭐야 나 없어지고 있어. 아 너무지 한번 너무 가려워. 저도 한 현진이가 모기를 잘 물려요. 네 방 정도 물리고 얼굴에도 하나 물렸는데 저희 다행히 메이크업 해주신 분께서 잘 가려주셔서 티는 안 났습니다. 모기가 좋아할 상입니다. 모기상. 그게 생각보다 보온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갑게 먹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형 따뜻해? 아 차가워. 맛있어? 맛있어. 그냥 캐롤 들으면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적은 없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분위기 즐기는 걸 좋아해요. 멤버들이랑 스탠드와 함께 하면 어디든 괜찮지.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3주차 쇼 챔피언에 지금 놀러 왔는데요. 오늘도 무대를 정말 재밌게 즐기고 이렇게 다 같이 되게 또 뜻깊은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테이도 오늘 무대를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만관부 오늘 재밌거든요. 만관부.